재료로 살을 그렇죠. 입히니까 얼마나 좋아요. 속이 꽉 찼습니다. 재래송 찹쌀, 붉은 수염 찹쌀이어야 되고요. 꽈리치기한 이유가 이렇게 어밀조밀하게 속이 꽉 차라고. 조직감이 좋으라고 힘들어도 친 거예요. 알토란처럼 속이 꽉 찬 한과 그 맛은 얘기해 얘기해. 부드러워. 겉만 삭삭하고 참깨는 또 고소하고 조청은 달콤하고 울고 싶어. 진짜 맛있어요. 우셔도 돼요. 찌고 끓이고 튀기고 정말 쉴 새 없이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는데 정성으로 만든 그 이 전통 간식 조상님들은요 화자 하나 해도 음식에 대한 지혜와 정성을 담았죠. 네. 젓가락에 붙어갖고 떨어지죠. 자, 세대 초월 건강 간식 한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찹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유과. 치밥에다가 조청으로 현미, 흑미, 견과류를 버무린 쌀, 엿, 강정. 고기다가 또 콩가루에 또 천연재래를 섞어서 알록달록을 한 다식. 거기다가 또 매작과. 이게 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쌀의 변신입니다. 쌀로 만들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름다워. 우리의 전통 먹거리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다 우리 농산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발효식품이어서 부담이 없어요. 먹기가 그냥 아까워 죽겠어.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까워. 너무 이뻐서. 또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럼요. 어우 저 소리. 대마를 부신 것 같아. 어떤 꽃으로 다 이렇게 수반에다 꽃을 꽂아놔도 이보다 화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게 음식인데 꽃보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꽃은 좋은 꽃이요. 맞습니다. 네. 네, 맛과 영양을 담아 아름다운 색으로 빚어낸 맛있는 유산. 혹시 몰랐더니 한과의 매력에 퐁당 빠지셨다면 여러분 오늘 꼭 한번 맛보세요. 퐁당 빠졌습니다. 네. 진짜 한과는 정성과 건강이 담긴 우리 음식입니다. 그럼요. 주전부리라고 하기엔 좀 아까울 정도인데 거기다 그동안에 뭐... 저는 명절에만 많이 먹었었는데 왜 이 좋은 걸 평소에 안 먹었나 막 후회가 밀려오네요. 사실 저거를 몰랐던 사람들은 네. 젊은 신세대들은 아 그냥 그런 게 과자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보십시오. 발효식품이죠. 거기다 화학조물에 절대 첨가하지 않았죠. 네. 저걸 계속해서 드시면 우리 전통 음식도 살리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소비가 많으면 농가가 살고 이게 네. 바로 또랑 치고 가재 잡는 그런 쇼핑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똑똑한 쇼핑이죠. 그렇죠. 이렇게 네. 똑똑하고 기분 좋은 아주 기분 좋고 건강한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전주 연결합니다. 유민경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유민경입니다. 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지요. 네, 네. 자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장미에도 가시가 있고 선인장에도 가시가 있죠. 그런데 전라북도 임실에는요 가시가 있는 풀이 있습니다. 그 따가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새소리조차도 소음으로 들리는 고요한 나침.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길. 산 넘고 또 산 넘어 보이는 것은 푸르다 못해 새파란 풀들 뿐인데요. 뭔가 이렇게 왔다 저기 계세요? 오, 그래도 밭에 뭔가 배어져 있네요. 야! 한참 전부터 이미 작업을 하고 있던 이분들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났을 때 제가 반겨주시는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금 다 뭐예요? 작업하시는 게요? 이것이 가시엉겋기. 가시엉겋고요. 가시엉겋기. 엉겋기요? 네 가시엉겋기. 그거는 그 산에 나는 그런 저 풀 잡초 아니에요? 예산 옛날에는 그 잡초로 그 저 야생에서 컸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아 이걸 재배를요? 엉겋기를 산에다가 이렇게 정말 재배하는 거 제가 처음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머! 가시가 이렇게 많네요? 네. 그래서 올 때 이게 자꾸 찔러가지고 이게 따가웠구나. 어머니요. 조심해야 이렇게 아, 조심해. 장비를 체리해. 아 그래요? 어머 아따가 어따 오! 어머머머? 이파리에 가시가 많아 가시나물이라고도 불리는 가시엉겋퀴. 지금처럼 약이 흔치 않던 옛날에는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던 둘도 없는 약재였습니다. 하지만 산이나 들에서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전북 임실에서 전국 최초로 재배에 나서게 되는데요. 좋다는 건 알았는데 가시엉겋퀴 재배한다는 건 정말 오늘 처음 본.